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교수님 소개를 한번 보니까 아버지는 철학과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. 두 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게 인간 신성민에게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주었을까요? 쉬운 대답을 하자면 철학과인 아버지한테서는 이성을, 그리고 미술을 하셨던 어머님한테는 감성을 배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엄격하시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셨던 분이고, 또 어머님은 감성이 풍부하시지만 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러한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성격이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시인의 마음을 가진 학자라고 자타공인을 자주 하십니다. 그래서 유머 감각도 굉장히 좋으신데 무슨 말을 해도 딱딱하게 들리는 과학자들에게 이제 요령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유머를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분이 다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 유머를 듣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, 사실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들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것이 다른 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거가 되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좀 어설픈 유머라도 재밌게 봐주시고, 또 그런 분이 많아지면서 그런 별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. 계산화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. 계산화학이 무엇이며 또 이 분야의 연구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? 계산화학은 크게 보면 계산과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저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실험과 관찰을 하고 거기서 얻은 결과들을, 어떤 원리를 만들어가는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데, 계산과학은 어떻게 보면 그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복잡한 것을 다루다 보면 실험이 불가능할 때도 있고 이론이 적용이 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, 그러한 것을 계산화학이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그러한 컴퓨터를 통한 계산과학, 계산화학의 결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결과로 인정을 받고 또 이해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많은 학생들이 미래의 과학자와 그리고 화학도를 꿈꾸고 있습니다. 이제 그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조언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사실 기뻐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. 그게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힘이 솟아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고, 그런 기뻐함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항상 그 모든 생활이 그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, 항상 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